예전에는 전 세계인에게 한국하면 생각나는 게 한강의 기적이었습니다. 이제는 K-방역이 그 뒤를 잇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은 한국이 잿더미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들 중 하나로 성장했다는 해외 언론의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위기관리, 공중보건, 민주주의 면에서는 전쟁에서 지켜주고 민주주의를 심어준 선생인 미국보다 학생인 한국이 더 뛰어나다고 평가했습니다. 영국 출신인 앤드루 셀먼 기자는 홍콩 매체 아시아타임즈 24일자 전쟁 잿더미에서 일어나고 또 일어난 한국이라는 기사에서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승리하지 못한 최초의 전쟁인 한국전쟁 후 휴전 속에서도 한국이 단호하게 평화를 얻어냈다고 말했습니다. 셀먼 기자는 영국타임즈 등의 특파원을 지내고 현재 아시아타임즈 동북아 특파원을 지내고 있는 한국통입니다. 셀먼 기자는 한국전쟁 발발부터 현재까지 70년의 한국 역사를 핵심적으로 요약했습니다. 1950년 전쟁 발발 후 한반도 전체가 몇 주 안에 김일성 통치하에 들어갈 위험에 처했지만 미국과 유엔의 군사 개입으로 한국은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살아남은 한국은 1950년대 미국의 영향력 아래서 세계화 단초를 만들고 새 기술을 배우며 국가 안보가 튼튼해졌습니다. 셀먼 기자는 1960년대부터 한국에선 국가적 번영이 이뤄졌고 80년대부터 민주화운동이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의 대중문화는 80년대 말 해외여행 자유화 이전 수십 년간은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했습니다. 번영은 고사하고 생존도 불투명했던 한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놀라운 반전이라며 그는 한국이 30년 만에 세계적인 수출 강국이 된 것을 제로에서 영웅이 됐다고 표현했습니다. 또 왕조, 일제 식민 정권, 군사 정권으로 탈바꿈하며 수세기 동안 지속되어 온 한반도의 권위주의 통치가 1987년 민주화운동으로 뒤집혔다고도 평가했습니다. 셀먼 기자는 2000년 역사에서 한반도에서 어떠한 정부도 지금의 한국처럼 국제 문제에서 두드러지고 존경받는 지위를 획득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문화의 강력한 영향 아래 있었던 한국 문화도 그 영향에서 벗어나 봉준호 감독의 영화와 방탄소년단의 음악 등으로 세계적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1953년에 잿더미에서 부상한 한국은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국가 발전 중 하나라고 그는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한국인들에게 위기관리와 사회보건 서비스, 대규모지만 평화로운 정치 집회, 즉 민주주의를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셀먼 기자는 이쯤 되면 학생이 선생을 뛰어넘는 셈이라고까지 표현하며 한국을 극찬했습니다. 이상 여의도 튜브였습니다.